네, 오늘 아침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열두 제자 가운데서 자리가 비게 된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여 사람을 선발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발의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였고 또 함께 기도하였고 그리고 의논하였고 그리고 그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새로운 그런 사람을 선발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에 어디에 근거하여서 결정할까?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오늘 이들이 여기에서 함께 모여서 결정을 내리는 그 과정을 잘 본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발의 등이 되고 또 길의 빛이 되는 그 말씀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귀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잘못 음성을 듣고 내가 좋아하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의 평강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느라 하려고 그러면 우리들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 이게 아니다는 생각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상담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담도 이제 경건한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요. 자기가 경험이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 범위 내에서 상담을 하여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그런 결정을 내려본 사람 그런 상담을 우리가 받고 의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명확한 기준을 좀 세워놓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원칙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제자들 같은 경우는 거기 함께 열두 사도의 수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하였습니까?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첫째로는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해본 사람,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섬긴다고 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동행입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주님에게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는 딴 데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의 생애에 있어서도 주님과 동행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것이 모여서 후회 없는 그런 생애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을 선발의 기준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단위입니다. 이 공동체를 벗어나서 원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대끼는데 어려움을 겪고 실망도 하고 뭐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 내가 다 옳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꼭 그것은 아니구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세 번째 그 근거로 생각한 것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부활에 대한 전망과 부활의 그 능력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이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적어도 이 세 가지, 주님과의 동행, 공동체 생활, 그리고 부활의 능력. 사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한 그 세 가지 기도 중에 마지막 기도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눈을 밝혀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준 데에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알기를 기도하였고, 두 번째로는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기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부활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의 자원이 되십니다.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룬 그런 능력입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이 부활의 권능으로 나타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들은 선발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열두 사도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뭐 한 사람 없이도 그냥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었을 텐데 그 한 명 비어진 자리를 채우려고 이들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기 때문인데 그 시편 앞에 나오는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69편 25절의 인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시편 109편 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상고할 때에 이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여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19장 2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 12명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제자들이 인식을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보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열두지파를 다스릴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사도의 자리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이 사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의 제자로 따르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왜 이 자리를 버렸을까? 우리가 구약에도 나오는 그런 예를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에서가 한 그릇 식물 때문에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간의 충동, 배고픔, 욕망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그 아버지의 재산의 두 배를 다른 사람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다가 팔아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그가 울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구하였지만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아들과 함께
유업을 상속할 자로 저와 여러분을 다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혹시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을 등한히 하는 일은 없을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미를 갖다가 한순간의 욕망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 것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말씀을 상고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서로 의논하고 그리고 일정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투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사람을 얻었냐면 제일 마지막 절 2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이들이 두 사람을 세울 때에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을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요셉이라는 사람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에 대해서는 설명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다. 이렇게 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들의 세울 때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이름의 순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나오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투표를 해보니까 요셉이 아니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선발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띠아의 선발을 놓고서 이게 잘된 것일까 아닐까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띠아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그 이후의 기록에 한 번도 더 등장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냥 여기서 이름 하나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다. 한 번도 이름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 아무런 활동도 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긴 좋은 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자, 하나님이 선발하셨다면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도록 뒤에서 섬기고 도와주었던 그런 주님의 제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결정을 내릴 때에 어떤 과정들을 겪었고 어떤 기준을 가졌었느냐 우리들에게 참 귀감이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말씀을 상고하였고 기도하였고 토론 의논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선발을 하였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결정을 내릴 때에 참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롯 유다처럼 우리가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피해야 되겠다라는 경고도 우리들에게 동시에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주신 그 직분, 그 위치, 그것을 지켜나가고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